저거 숟가락 줘? 아니면 안 줘? 계량 숟가락. 그냥 대충 할래요, 그냥. 오케이. 자기 하는 방법이 있어놓게. 그러니까 그 저게 손맛이라니까. 요리하다가 형님 이제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좀 하면 돼. 고추는 안 넣는데. 왜 들어가는데? 고추 안 넣고. 들깨는 안 넣을 거죠? 거기에 들깨가루가 들어가? 어디에 들깨가루가 들어가? 여기. 거기만. 이어도 되고 안 이어도 돼? 있어. 없으면. 아니 있어. 한번 넣어보자. 어떡 가득도 부어놨네. 그 수저로. 흘러올라. 진짜 조금만 들어가네. 조금만 많이 넣어도 돼. 많이 들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고.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들어갈 게 없지 이거. 야는 안 들어가나? 그거 들어가. 다 이어도 돼. 나물은 얘는. 어? 그래갖고 요거 해놓고. 또 고사리도 양념 좀 해놓고. 고사리는 조금이네. 1년에 한 번씩 저기 봄이 아빠가 그 고사리를 그 광양 고사리 한 봉지 있잖아. 네, 사옵니까? 사다가 나를 선물을 주더라고. 아이 마늘이 막 짓다가 말았네. 덧죠? 아니 그냥 등물이 막 크네 그냥. 이제 여기서 조개 있는 사람 조개 있고 안 있는 사람 안 있고. 이래가 볶으면서 간을 봐갖고 이제 이 소금으로 간을 하면 돼. 처음에는 장을 좀 넣고 별 것도 없어. 이래가 볶으면 돼. 이제 이래 놓고. 근데 별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요리를 잘라놓고. 그래. 그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복잡하지가 않아. 심플해. 심플하게 양념도 심플하고 모든 게 심플하는데 맛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른 점이야. 근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복잡해. 우리 친정 엄마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셨거든. 근데 내가 전수를 못 받았어 엄마한테. 왜냐면 내가 한국에 안 살았으니까. 간은 적당히 하긴 해도 하면서 이제 좀 맞춰야 돼. 양념이 심플하네. 그래 입 들어갈 것도 없잖아 별로.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참기름하고 깨하고. 근데 너 계속 먹고 없잖아 봐. 그래. 이거는 가지는 물 다 먹어버려. 나는 볶는 음식이 식용유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참기름하고 깨했다 그렇잖아. 식용유는 아니야 나는. 난 아니야.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식용유고. 옛날 엄마도 우리. 아니 또 그 식용유 있는 사람들은 식용유 넣고 또 참기름 넣고 그래요. 나중에. 참기름 마지막에. 지금 넣고. 흔들더라고, 얘도. 아, 이걸 계속 이렇게 볶아주네. 나는 이제 다 맞춰가지고 양념해서 다 넣어놓고는 뚜껑, 물 좀 부어갖고 뚜껑 넣고 지 혼자 자글자글 하게 놔뒀길래. 간이 좀 들어가고, 난 들어가고, 그렇게. 되게 담백하네. 깔끔하지도. 깔끔하고 담백하고. 근데 조금 싱거운 것 같아. 좀 그럴까, 조금. 이 소금이, 요새 소금이 안, 더 싱겁더라고. 안 짜. 형님도 간다. 어디 가고 있어, 형님? 형님, 간보래. 완전 180도. 싱거워? 조금 싱거워. 근데 이게 훨씬 몸에도 좋고 깔끔하네.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시골 엄마들이. 참기름. 아, 이제 마지막 참기름 넣네, 여기다가. 네, 참기름 넣고, 이제. 헐게 넣고? 이제 딱 아주 좋다. 이 나물이 간만 맞으면 맛있어. 통깨죠? 지금죠? 통깨는 이제 저 그래 이제 남겨 담. 여기 담을까? 이거. 남자 다른 거 볶으려면. 그렇지. 완전 멋지네. 아씨, 지금 플레이도 안 누르고 또 잘 촬영했네. 그래? 그럼 이거 이제 또 위에 부어놓고. 와, 맛있다. 열심히 촬영하다 보면 플레이 안 눌러갖고 해가지고 보면 뻥 돼갖고 있어. 그거는 뚜껑 닫고 딱 그대로 익혀버리면 돼. 다 익을 때까지 나는. 나물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종류야 이거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식용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는 게 대박이네. 이거는 100% 이건 완전히 손맛이다, 손맛. 그래서 옛날 엄마들 음식이 손맛이라고 그러잖아. 눈대중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 대신 이제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젊었을 때 맛있었는데 늙어갈수록 맛이 없어지는 아니, 거야. 아니 저기 뭐냐 위해가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둔해져 갖고. 그러니까 맛을 간을 모른대. 그래서 계속 간을 잘 모르니까 싱거운가 싶어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짠 거야. 엄마들 하는 음식들이. 해가 해도 노후가 오니까. 옛날에는 엄마 음식이 다 맛있었는데 요새는 각시 음식만 먹잖아. 아 그런 것도 아주 조금만 넣는구나. 보다가 하다가 이제 조금만 이제 많이 좋아하는 사람 많이 해도 좋아요. 이렇게 가로 사람은 좋거든. 많이 해도 좋아. 몸이 좋아 이게 씨. 잠깐만 넣고 참기름. 야 이 고구마 쫄깃이 이거 말려갖고 쏘구나. 바싹 말려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말려놔. 그러면 벌레가 안 생겨. 곰팡이도 안 피고. 이거 간좀 벌써니. 깝지로 맛, 간 맞아. 건더기 하나 줘봐, 건더기. 건더기. 건더기는 간이 좀 안 되겠을 수도 있어. 아주 흙물에서 들어가니까. 잠깐 잠깐 볶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말캉하게 완전히 삶아져야 된다는 거. 나는 이렇게 이제 덜 삶아진 거. 고구마 줄기는 진짜 나는 오래 하거든. 물 부어갖고 자글자글 거기서 그냥. 매 볶아요? 매 아니 볶는 게 아니라 자글자글해. 아예 뚜껑 닫아놓고. 아, 그럼 버들버들버들하면서 이 고구마 때 나물에 새까맣으면서 이제 식용유 넣고 해놓으면 윤기가 짜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하거든. 왜냐면 냉동 시켜야지만 깨는 보존이 오래돼. 밖에 내놓으면 깨는 완전히. 이런 나무 속에 좀 많이 뿌리면 이렇게 저 살 쪽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두 가지 끝났고. 끝. 양념이 아주 굉장히 시프라이 들어요. 조선장, 참기름, 그 다음에 미온이 조금 들어가요. 진짜 조금만. 그리고 소금, 마늘, 통깨, 들깨가루. 들깨가루도 진짜 조금만 들어가요. 그렇게만 양념이 딱 들어가네요. 중요한 거 생수. 식용유 대신 생수가 들어가요. 생수. 그게 좀 특이했어요.